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완벽한 멀티툴이 되기 위한 거버 MP600 툴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저 혼자 꾸며봤는데요. 예, 저의 MP600이 되겠습니다. 예. 민간용 버전이 아닌 실제 미군에게 지급되고 있는 군용 버전이 되겠고요. 이 MP600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온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산되고 있는데, MP600이 좀 아쉬운 게 너무 중복되는 일자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군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군인들이 야전이나 뭐 전시 상황에서 땔감을 뗀다든지 그럴 때꼭 나무톱이 필요한데요. MP600에는 나무톱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가위도 없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 MP600이 없는 툴들을 어느 정도 사용 빈도가 많은 툴들을 추가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꾸며 보았는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나무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 십자 드라이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비트 홀더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 드라이버인데요. 예, 여기 뭐 서레이션 나이프도 있고 민날 나이프도 있고 다 그런데 나무톱이라 가위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꾸렸냐면요. 예, 여기는 일단 예, 아까 십자 드라이버 사용 시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라든지 다양한 비트를 사용하기 위한 비트 홀더를, 이건 거버 전용 비트 홀더인데요. 예, 여기에 이렇게 꼽아서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런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트 홀더가 되겠고요. 예, 다양한 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교체용 와이어 커터인데 이 예, 군용은 이 교체형 와이어 커터거든요. 요거를 플루기한 렌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레더맨 렌치도 상관은 없어요. 레더맨도 교체형 와이어 커터 제품이 들어있는 렌치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를, 예, 요런 렌치가 들어가 있는데, 나무톱이 필요하다 그럴 때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지그소우 톱날을 여기에 장착하셔서 톱이 없는 대신, 급하게나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소우 톱날을요. 예,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 아까 그 렌치를 여기에다 이렇게 꼽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좀뭐 흔들거리긴 하지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뗄감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절단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예, 이렇게 꽂아줍니다. 예, 이렇게 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요. 예, 흔들거리긴 하지만 예,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나마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절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톱날이 빠지지 않죠? 흔들리기는 하지만요. 예, 이게 날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몇번 긁어준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톱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톱은 들어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우, 톱날이 너무 커가지고. 예, 좀 힘은 들지만 이게 굉장히 단단한 하드우드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급할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무를 절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위가 없으니까 가위는 이 빅토리녹스 스위스 카드 같은 데에 들어있는 요런 가위를요, 같이, 여기에 시스에 같이 넣고 다니면은요,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러면은 없는 가위 기능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작지만 성능이 좋거든요. 빅토리녹스 가위 같은 거. 예, 이거. 끈 같은 게 없어서 절단을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위 같은 것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한 톱이라든지 가위 기능도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